아무래도 그 방송 화면 때문에 그 사실 스타원이 예전에는 진짜 해상도가 800 곱하기 600이었거든요. 600p였어요. 근데 그 지금 그 스타원 그1.18 패치 나온 거그 1.1분가? 그 1.18인가 이번에 그 스타크래프트 1그 마지막 패치 나온 거 있잖아요. 거의 그 리마스터 직전 패치 이번에 나와서 이제 윈도우 모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윈도우 모드가 되는 거는요. 그 일단은 HD 해상도 이상이에요. 일단 기본 제공되는 거는 HD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1280에 1024? 그렇게 해상도가 돼 있어요. 뭐 스타트야 원래 와이드니까. 근데 이제 그 화면 전체를 FHD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 좀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그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분들은 막그 화면에 그 채팅도 띄우고 막그 자막도 막 띄우고 하잖아요. 그 BJ들은. 그러니까 그 게임 화면을 100% 채우는 게 아니고 그 일부 화면만 이쪽에 게임 화면을 그 이렇게 채운다? 이쪽에 게임 화면을 채우고 이쪽에 채팅창, 뭐 자막 아니면 그 한쪽에 캠 그렇게 해놓고 설정을 해도 돼요. 그러면 채팅도 깔끔하게 보이고 이게 생방송 중에 녹화된 영상이구나. 그렇게 보여주면 되지. 아, BJ들이 일부러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일부러 다운그레이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낮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타원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트레전터 스튜디오도 그 윈도우 7이었어요. 아니요, 캠 호환이 아니었어요. 그 트레전터 스튜디오도 아직 그 윈도우즈 그 7이고요. 그 홍대 오픈 스튜디오도 윈도우즈가 7이에요. 저는 이거 윈도우즈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트북이 올때 자체가 이 기본이 8.1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이 8.1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 그냥 또 윈도우즈 10그 공짜로 올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 대도서관님도 윈도우즈 10 써요. 그 PC에.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그 인터넷 방송은 아무래도 그막그 인터넷 타고 흐르는 그 바이러스 이런 거에 좀그 민감하죠. 그래서 아예 그 보안 패치 때문에 새 운영체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 파티션은 그렇게 나누구나. 저는 이거 파티션 나눌 만한 공간이 없어요. SSD가 128GB밖에 안 돼가지고. SSD가 지금 약간 기술적으로는 그 256GB 최대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하드는 지금 막 테라바이트짜리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데요. 운영체제는 SSD에다 깔고 그 윈도우 돌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그리고 그 데스크탑은 그게 가능해. SSD하고 그 하드가 그 하드웨어 같이 있으면 그게 되거든요. 아, 운영체제 여러 개 깔아놓으면 그래요. 근데 한 드라이브에 운영체제는 한 개만 깔수 있어요. 맞아요, 카운트다운. 예전에 막그 도스일 때도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를 윈도우즈 3.1 때부터 써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윈도우즈 3.1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막 도스 명령어 몇, 그몇 개를 기억할 때가 있어. 지금은 뭐그 명령 프롬프트 그쓸 일도 없으니까. 아, 그때 치킨이면 내내 치킨. 그 끄덕끄덕 치킨. 그러니까 사실 그거라면서 원래 그 탑이들은 그 다른 플랫폼에서 영리 목적의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 TV가 그 비영리 방송이어가지고 그거는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출연이 된 거구나. 물론 저는 SKT VIP지만 아직 옥수수 그 앱을 써본 적이 없어요. SKT VIP인데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쵸. 치맥을 하려면 아, 다시 보기 없어요? 아마 한나님은 원모파일 갖고 있을걸요? 이렇게 엑스플릿으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엑스플릿하고 이 지금 제가 쓰는 이 프릭샷하고 그 컨트롤이 되게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 그때 캠 한번 껐잖아. 그때 캠 한번 껐잖아요, 저. 아, 그 PC로 보는 창 있던데요? 저희 그때 채팅 그때 그 브라우저를 띄워서 봤어요. 채팅 브라우저를 띄워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나님한테도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지금 방송 장비가 블로그 할때 쓰는 노트북이다. 그래가지고, 이 캠하고, 그 사진 띄우는 거 이외에는 그 이상의 그 고성능은 좀 힘들다. 뭐, 거기까지만.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아니, 뭐, 저는 뭐, 굳이, 뭐, 없어도 되기는 해요. 나중에 그 컨텐츠 나중에 좀 보강해서 아프리카 TV에서 또 하면 되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어차피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뭐냐 이제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1시까지 제가 그 운영자님 그 하디슈 지원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이제 제가 그 PD님이 그 화요일에 방송할 거면 약간 그 이틀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2, 3일 전그 오전까지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제 자신하고 약속이 해놔가지고 그냥 금요일에 알려드리려고 그 화요일 밤에 하는 거니까 한 금요일 정도에 알려드리고 좀 미리 얘기를 해놔 또 준비를 하죠. 제 주제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야구 관련 그 역사를, 이제 메이저리그까지 합해가지고 그한 가을쯤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포스트 시즌 막할 때.
자, 채팅방에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한 보강해서 가을쯤에 한번 또 하지 뭐. 딱 포스트 시즌 할때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게 프리치샷은 그렇게 CPU 상용량이 많지가 않은데. CPU 전체가 왜 이리 많지? 뭐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나? 업데이트 알림 뜨지도 않았는데. 그쵸, 원래 올스타 게임은 그 전후로 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전반기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홈런 더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스타 게임 하고요. 아, 저 일부러, 근데 제가 뭐 추가로 그 다운 명령 막 이런 거 저는 안 하거든요. 사실 좀더그좀더 약간 그 고성능 방송을 하려면 사실 이거 블로그용 노트북은 진짜 캠방 정도밖에 못 하고. 그 게이밍 노트북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게임용 노트북 정도가 있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약간 성능이 받쳐주는 PC가 좀 있어야 되긴 하죠. 한 i5급? 아 맞아, 그 랜섬웨어 때문에 제가 요즘 그 랜섬웨어 때문에 계속 그 업데이트를 거의 수시로 했어요. 그 보안 코드 때문에. 어차피 저는 정품이라 상관없으니까. 저는 랜섬웨어를 문제없이 사러 나갔는데 뭐 랜에서 썸 타는 바이러스인가? 랜에서 썸 타는 바이러스 썸좀 타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롤설 합동 방송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도 드는 생각이, 야, 나는 지금 연애는커녕 썸도 지금 쉬어본 지가 몇 년인데 막 이런 거. 맞아, 확장자 아무렇게나 막 바꾸면 안 되는데. 아 물론 이제 좀 잘못된 확장자의 경우는 수동으로 바꿔서 뭐그 파일을 열 수는 있어요.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저는 폴더 옵션에서 확장자도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아, 랜섬웨어는 수동으로 바꾸면 안 되죠. 파일 자체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간혹 그런 확장자가 있어요. JPG 뒤에 그 확장자가 뭔가 막 붙어 있어. 그런 경우는 JPG 빼고 그 뒤에는 지워도 상관없거든요. 사진 파일이라는 거 아니까. 제가 이제 자료 사진 구할 때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예전엔 블로그용으로 사진 구했는데 요즘 블로그용 더하기 이거 방송용 사진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사진을 좀 미리 구해놔요. 저는 이제 블로그 하거나 방송할 때좀 사진 좀 많이 써먹으려고 이제 사진을 엄청나게 긁어모으죠. 어차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랭킹 관리하는 방송을 하니까. 그나저나, 잠깐만요. 과연 그분은 치킨을 다시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셨을까? 아, 그건 사진 안 올리셨네?
맞아, 그 찍힌. 사실, 그러니까 나도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랑 같이 먹을 때그 시킨 장소가 그 의자를 틀렸다. 그래가지고 왠지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진짜 그 삼성동이요. 의외로 진짜 치킨집 없어요. 제가 문어 치킨집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문어 치킨을 제가 삼성동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때 그 트레전터에서 교육받을 때, 그때 처음 먹어보고, 참 추억이 새록새록 돋았어요. 1년 만에 가보는. 뭐 다른 데서 사도 시작했지. 닉네임이 똥꾸고 싶다라고 이모티콘을 똥을 그려놔. 먹는데 뭔 똥이? 아니 뭐저 그렇다고 뭐똥 이모티콘 있다고 뭐비 거슬리진 않아요. 저는 비가 더 강한데? 아, 있어요. 그, 똥 모양 막. 그, 지금은, 그, 그 윈도우즈, 아, 김충식 닮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 이게 먹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해서 그, 미안하긴 한데요. 지금, 채팅창에, 지금 채팅창에 이거 있어서 그냥 그,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채팅창에 이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그 대변 파이터라는 고전 게임이 있어요. 그아 근데 이거 지우려면 그두개 지워야 돼요. 이 프릭샷 채팅창도 지워야 되고 지금 이거 그그 전자 여친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TV 그 도우미 그 인터넷 방송 도우미 그것도 지워야 돼요. 아 똥피하기 그 플래시 게임 말고도 그 고전 게임으로 대변 파이터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막저그 초등학교 다닐 때그 초등학교 컴퓨터실에 막그 돌고 돌던 그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이제 그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그 복사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깔고 했는데 그게 윈도우즈 XP까지는 돌아갔어요. XP까지는 돌아갔는데 비스타에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윈도우즈 비스타를 썼는데 그 비스타에서 안 돌아가가지고 그 이후엔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변 파이터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대변 파이터 풀 영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그 유튜브가 뭔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가 그 윈도우즈 비스타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그 윈도우즈 비스타에서 안 돌아가는 게임들은 보통 유튜브에 공략 영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똥하기 그래서 윈도우즈 비스타 이후로 게임을 실행시킬 수 없는 게임들은 유튜브에서 공략법을 보실 수가 없어요. 저 이제 이것만 남았어요. 더블 195 버거 라지 세트 끝. 하나 더 시키자고요.
여기서 내가 외출할 옷으로 갈아입고 양말 신고 거기에만 한 최소 10분이 걸리죠? 그리고 여기서 맥도날드까지 가는데 10분? 주문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5분? 그리고 거기서 다시 들고 오는데 10분. 그동안에 먹는 타이밍이 끊겨서 못 먹어요. 아, 배달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사니까 지금 가족들은 자고 있거든요. 가족들은 자고 있는데 가족들은 자고 있고 저는 이거를 이제 자고 있으니까 배달이 오면 뱃소리가 울리잖아요. 배달이 오면 뱃소리가 울리니까 저는 그러면 식구들이 깨니까 그래서 배달을 못 하죠. 그래서 배달이 안 되고. 아니요. 프로그래머라뇨. 제 프로필하고 정반대되는 영역을 얘기를 하시다니. 이거는 비교적 깨끗한 거는 종이 쪽으로 버리고, 이거는 일반 쓰레기. 이거 종이로 가도 되겠다. 이거 정도는. 저는 심지어 프로그래밍 용어 막 이런 거, 저 하나도 몰라요. 프로그래밍 용어는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저는 그냥, 문과치고 컴퓨터 좀, 부품 좀 만질 줄 아는 사람이죠. 네, 시어너머 이런 거. 저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거.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저는 그냥, 문과생 치고는 어느 정도 컴퓨터 만질 줄 아는 사람? 그런 거죠. 아, 물론 이제 BJ들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약간 고급적인 스킬을 좀 전문적으로 쓸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프로 게이머들은 웬만하면 컴퓨터 부품 좀 어느 정도 볼줄 아세요. BJ들도. 방송 경력이 큰 분들은 보통 막 자기 컴퓨터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 뭐 그런 거다 알죠. 저도 뭐그 본체 막그 드라이버로 막그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막 안에 뭐 카드 꽂고 카드 빼고 뭐 그런 것도 해본 적 있고요.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봤어요. 막 전자상가에서 카드만 딱 사오고 본체에다 딱 꽂고. 사실 방송에서 중요한 거는 CPU가 꽂혀 있는 메인보드,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사운드 카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운영체제는 보통 SSD로 깔고요. 아, 조금 더 밝게 해놔야지. 이제. 그렇고, 운영체제는 거고, 뭐냐. 이제 좀 여유 공간으로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문서들을 또그 SSD도 그렇고 하드에도 그렇고 잘 저장을 안 하죠. 다 요즘 뭐 들고 다닌다고 다 USB 쓰죠. 요즘은 핸드폰에도 그 USB 꽂을 수 있고, 저는 심지어요, 이거 그 USB 플래시 디스크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거는요, 이거는 저 그거 용도예요. 지금 윈도우즈 10 설치 디스크예요. 윈도우즈 10 설치 디스크를 지금 저는 여기다 해놨고요. 그리고
모르겠어. 전 이게 노트북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내 먹방은 방금 끝났고요. 이거 있잖아요. 마이크로 SD 카드. 저는 이거를 그 노트북에 같이 쓰는 게 노트북에는 이거보다 좀더큰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거를 그 마이크로 SD 카드 그 꽂이가 같이 있고요. 이거는요. 이 핸드폰에 여기에 꽂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샌디스크 맞아요. 요즘 128기가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저 이거 태블릿도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태블릿에는 여기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 블랙박스하고 이 핸드폰이 마이크로 SD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마이크로 SD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마이크로 SD를 쓰면 핸드폰에도 바로 꽂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핸드폰에 지금 여기 핸드폰에 꽂아져 있는 마이크로 SD는 그거예요. 노래 파일들. 아, 이거 64기가짜리고요. 지금 여기 제가 노트북에 그 자료 사진들 넣어놓은 거는 그 32기가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32기가짜리 그 노래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 음악 파일은요, 솔직히 지금 제가 그 필요성은 느껴요. 용량 큰 걸로 좀 약간 바꿔야 될 필요는 느끼고 있어요. 좀큰 걸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느끼고 있는 게 점점 여기 음원 파일이 거의 다그차 가고 있어요. 아, 갤럭시 S8 그 128기가짜리였구나. 제가 이거 S7 그 기본 용량이 64기가거든요, 저는. 이게 64기가인데. 그렇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 이제 요즘 그 마이크로 SD 카드가 아직 이제 기술적으로 그 아직 128기가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단말기들도 한 200기가까지밖에 아직 커버가 안 돼요. 아, USB 메모리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2.0용인데. 제 노트북에가 그 USB가 3.0이에요. 제 노트북 USB 3.0 여기 지금 그 외장 하드 그 연결돼 있는 그 덕크 있잖아요. 거의 3.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하드웨어 자체가 3.0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3.0을 쓸수 있기 때문에 가끔 뭐 이런 거그 카드 꽂고 막그 USB 그 허브 막 이런 거 진짜 막 나중에 살 일이 생기면요. 저는 이제 이게 과연 3.0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거를 따지게 돼요. 물론 그러면 더 비싸죠. 2.0용보다 3.0용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못 사요. 쉽게 못 사. 성능이 좋을수록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3.0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이제 가능하면 이제 3.0이 되는 걸로. 물론 지금 저는 그 노트북에 그 USB 꽂는 게딱두개 있어요. 두 칸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제가 그 USB 연결용 스탠드를 그 하나 꽂고 하나는 웹캠을 꽂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USB 연결 스탠드는 그 충전용이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은 이 3.0이 둘중 하나가 원래 충전 포트예요. 그래서 충전 포트에 이거 꽂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충전용으로 그 전원만 들어오는 거면 굳이 이거 노트북에 안 꽂고 그 핸드폰 잭 있잖아요. 그
핸드폰 충전할 때 꽂는 거, 그 어댑터. 그걸로 꽂아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스탠드를 핸드폰 어댑터로 꽂았고요. 스탠드를 핸드폰 어댑터로 꽂고, 이제 그 빈자리에, 저는, 이거. 무슨 마우스인지 아시죠? 이거 꽂았어요. 그립감이 훨씬 좋아졌어. 그러니까 USB 포트가 핸드폰 잭하고 그런 게 좋죠. 그 3.0 확인 방법은 쉬워요, 사실. 네, 맞아요, 그 마우스. 그래서 한나님이 여기 사진 댓글로 제가 쓰던 건데 당연히 좋죠 해가지고 제가 그거 있잖아요. 마우스 패드는 또 마우스 패드도 사실 저 증정받은 거거든요. 그 펌프 그공 만든 회사에서 그 뭐냐 그 이벤트성 대회 할때저 경품 받은 거 가지고 마우스 패드 이거 여기다 놓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디자인이 이래서 이런 건데, 만약에 요 부분이 이 파란색이면 3.0이에요. 파란색이면 3.0이에요. 그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파라면 3.0. 그리고 이 꽂는 것도 파랗게 돼 있으면 그게 3.0이래요. 그렇게 육안 구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선이 3.0 되는 거는 파란 선. 아, 리차드님 어서오세요. 자, 집에 와서 먹방을 켜느라. 근데, 아, 양면 되는 거, 맞아요. 요즘은 뒤집어 꽂아도 상관없는 그 시스템 있어요. 저 아까 보여준 게그 OTG 겸용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OTG 겸용이고, 원래 사실 요 카드도요, 원래 그 OTG 겸용으로 그 케이스가 꽂아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굳이 이거? 그 OTG 꽂는 거 이제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 마이크로 SD 카드 꽂는 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플래시 디스크가 그 PC에 꽂을 때 반응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플래시 디스크도 잘안 써요. 잘안 쓰게 돼. 이제 점점 그 디스크 옛날에는 막그 디스켓이 막 이렇게 컸잖아요. 왜냐 요즘은 이런 CD도 기본으로 없거든요. 저이 노트북에 이거 ODD 드라이브 없어가지고. 이거 외장형 DVD 포터블 라이터거든요. 외장형 DVD용 저 이거 샀잖아. 외장형 DVD 저 이거 샀잖아요. 가끔 영화 보거나 그럴 때 써야 돼가지고. 아, 저 정품 영화 DVD들이 좀몇장 있어서 그래요. 아, 근데 게임용 노트북에는 그 ODD 달려 있어요. 게임용은 ODD가 달려 있는데, 저처럼 이거 블로깅용 그 얇은 노트북은, LG 그램이나 삼성 노트북 9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ODD가 없어요. 그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예전엔 CD룸이었죠? CD룸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DVD가 있고, 그 DVD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블루레이가 되는 게 있어요. 생긴 건 똑같은데, 이게 블루레이라고 DVD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근데 블루레이 그 디스크가 없으면 재생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요즘은 그 영화도 잘못 사요. 영화도 요즘 그잘못 사서 봐. 그 교보문고 하트렉스 가면 그런 거그 영화들 그 사서 볼수 있잖아요. 정품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쉽게 못 사.
그래서 나중에 블루레이 디스크 뭐 이런 거 급으로 하나 장만해야죠. 저도 보려면. 아이고. 다 먹었고. 자, 오늘은 제가 그러면 이따가 낮에 제가 한, 아, 그 시간에 광화문장 갔구나. 아, 저도 바로는 안 가고. 저는 그 동네 이마트 들렀었어요. 동네 이마트 들렀다 갔어요, 집에. 동네 이마트 들렀었고. 그러니까 뭐좀뭐뭐 특이한 거 있나 좀 보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뭔가 특이한 거 나오면 먹어보자 뭐 이런 거. 특이한 거 먹어보는 거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야 컨텐츠 올리지. 아, 안 그래도 그 편의점에서 막 특이한 거 가끔 막 먹을 때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직 안 올렸다. 아직 편집을 안 해서 안 올렸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이따가 저녁에 그 아마 그 압구정 쪽에 제가 모임을 가요. 그래서 아마 그 압구정 쪽에 모임 가기 전에 그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 맥도날드에서 제가 아직 그 요즘 그 리세스 맥플러린가? 그거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그거 먹어보는 방송 잠깐 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시간대 못 켜면 근데 그거 모임 끝나고 근데 모임이 그렇게 늦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 모임을 주최하는 분이 집이 분당이어가지고 집에는 가시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가실 거기 때문에 아마 그저 모임에서 제가 그 모임이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의 그 여부에 관계없이 저는 집에 와서 방송 켤 거예요. 맞아요. 신메뉴 나오면 진짜 크리에이터들을 한 번씩은 다 해봐요. 그러니까 맛이 있든 없든 뭔가 자기가 컨텐츠를 하나 갖고 싶은 거. 그런 욕심이 있어요. 컨부심. 컨텐츠 부심.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오늘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어서 산 거니까. 오늘 먹고 싶어서 먹어본 거고요. 지금 제가 그 눈여겨두는 건 하나 있어요. 그 원래 우리나라 판매보다 해외 수출이 더 일찍 됐었던 그 커리 불닭볶음면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몇몇 크리에이터들은 먹어봤었던데 그 커리 불닭볶음면을 근데 제가 저는 입에서는 매운 걸 싫어하잖아요. 애프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한나님도 뭐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 근데 저는 애프터가 좀 힘들어서 근데 저는 핵불닭볶음면 저도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예상한 스코빌 지수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핵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울 것 같아요. 핵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울 것 같은데 왠지 불닭볶음 탕면보다 매울 것 같아. 그래서 좀 일단은 그 일정 이후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아무 일도 없을 때그 스케줄 때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동네에 그 짬뽕집 생겼는데 그막 4단계 매운맛 있는 그 짬뽕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지옥짬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리고 4단계에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더 매운 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한번 창현님이나 이나짱님을 좀 섭외가 가능하게 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뭐 푸팟이 제라고 저는 동네 주민이라서 그 같이 MC로 출연하는 걸로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은데 아그 짬뽕집 우리 동네 그 제가 24시간이요. 우리 동네 양꼬치집이 있는데. 양꼬치 양갈비집도 있어요. 근데 비싸.
그래서 맛 자주는 못 먹어. 맛은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 램랜드라고 그 양갈비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갈비 그 구이도 이 양갈비 전골도 있어요. 라면사리 넣어줘요. 아, 맞아요. 그런 집들은 근데 혼밥 메뉴가 아, 자체 금치거들이 좀몇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아프리카 TV 남캠 채팅방 중에 가장 건전한 채팅방이 재방송. 그 여캠방들 중에서는 요즘 그 아나운서 분들이 약간 그 채팅방 규제가 약간 좀 빡세요. 그래서 그 표준어를 쓰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채팅에서 약간 좀 그런 저속한 채팅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라든지 제가 그 크리에이터 교육 같이 받아서 이제 친하니까 좀 자주 얘기하는 그 유경 있는 날 있잖아요. 고유경 그 고유경 역행들 그 직전에 그 뉴스톡톡 하는 분. 그래서 그 유경 있는 나도 아나운서 출신이 아나운서고 그런 분들의 그 채팅방에서는 아무래도 표준어를 좀 그 이하나님도 그렇고 유경이 누나도 그렇고 이제 BJ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다른 옷들도 뭐 나는 자주 보니까 그 그래서 아마 유경이 누나하고나 아마 합방하게 되면 뭐 밥을 같이 먹는 방송하든지 수다 떠는 방송하든지 물론 제가 하는 난이도에는 몸풀기도 안 되긴 하는데 뭐 그냥 저는 그냥 몸을 좀 움직이는 거 정도로 한나님도 제 취미가 펌프인 걸 알고요. 주로 풀 영상을 올리고 그 생방송 외에 제가 별도로 그 제작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제 취미로. 그래서 펌프도 취미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실력 정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 그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펌 약간 그런 컨셉으로 운영하는 그 재생 목록이 있고요. 아, 채널은 저는 따로 나누진 않았어요. 좀 여러 채널 관리하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뭐좀뭐좀 뭐, 좀 진짜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는 채널을 분리하겠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 가정생활용 유튜브를 운영을 할 경우 그럴 땐 채널을 아마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가정생활용.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어쩌다 보니까 또 방송 시간이 또 요만큼 갔네. 그러면 저는 또 오늘 그 스케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세계가 공연.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따로 편집자가 저는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생방송 영상은 저는 어차피 이제 웹캠도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풀영상을 올리죠. 가급적 이제 저작권 문제로 그 음원이 차단되지 않는 거 위주로만 이제 노래를 틀죠. 그러니까 케이팝은 다 틀어도 돼요. 거의 크레용팝 노래만 아니면 틀어도 돼. 근데 가끔 해외 음원 중에 그 유튜브에서 차단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계속 팝송을 잘안 틀어요. 팝송은 잘안 틀고 아예 저는 풀 영상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풀 영상을 올리면 나중에 파일을 받아서 진짜 편집하고 싶은 거 생길 때 그때만 쓰면 되니까 그때 쓰고 그풀 영상 이외에는 아 근데 사실 저도 저작권을 완전히 그렇게 그 완벽하게 그할 수는 없는 게그 특정 그런 게 있어요. 뭐뭐에서 차단된 뭐뭐에서 차단된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주로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펌프 동영상을 찍다 보면요, 그 음원들 중에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동영상 수익을 제가 못 갖고 가고 그 원작자가 갖고 가는 수익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리듬 게임 그 동영상들을 올리는 그 크리에이터들은 아마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올려도 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저작권 위반은 아니거든요. 올려도는 되는 거거든.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 경고는 안 받아요. 거기까지만 그 선에서는 올려도 되기 때문에 저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저는 사실 좀 내려놓죠. 물론 김희분님처럼 진짜 저작권 문제 없는 노래들만 쫙쫙쫙쫙 그 리스트 뽑아서 방송 중에 틀면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너무 머리 아파. 그냥 그렇고 본부정비님도 오셨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저녁에 또 외부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컨디션도 좀 조절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작업들도 있고 하니까 방송을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따가 저녁에 초저녁에 약간 여유가 생기면 잠깐 야외 방송을 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집에서 그 캠방을 켜는 그런 아마 시간이 그될것 같아요. 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자, 잘 자고 다음 방송 때 봐요. 안녕.